자, 지금은 리본메이커에 에러가 생기거나 컴퓨터를 바꾸거나 했을 때, 재설치를 했을 때 에러가 뜨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지금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쭉 가야 되는데, 예, 이런 에러가 뜹니다. 이 창이 지금 떠버리는데, 인쇄를 눌러도 계속 에러만 뜰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재설치를 해버리면 이미 프린터가 그 설치되었습니다나 아니면 뭐그 밖에 에러들이 뜨면서 계속 충돌이 생겨요. 그럴 때는 그 아예 삭제를 해버리고 재설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삭제를 할때그좀잘 모르시는 분들은 USB를 꽂아놓고 여기 있는 애도 다 삭제를 해버리는 수가 있는, 리본메이커를 안전하게 그냥 USB를 빼주세요. 이렇게 아예 빼버리시고, 이제 마음 놓고 리본에 관련된 거를 그냥 다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얘가 지금 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일단 분리를 해서 지워야 됩니다. 프린터 속성 M105. 저희는 포트가 USB 008로 되어 있어요. 아마 대부분 소비자분들은 001로 되어 있을 확률이 클 겁니다. 뭐 그거 상관없이 이거를 꼭 확인해 주시고, 008이었으니 이제 마린을 전혀 엉뚱한 포트로 바꿔주세요. 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LPT 2번 포트로 바꿔버릴게요. F5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마린 여기 있고 M105가 여기 있죠. 이렇게 분해가 됐습니다. 분리가 된 상태에서 장치 제거.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제어판 프로그램 제어. 여기서 어닌스톨 리본 메이커를 눌러주세요.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여기에 혹시나 리본에 관련된 폴더가 있는지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내 컴퓨터 C 드라이브. 네, 리본 C 드라이브에 리본 써 있는 거를 삭제를 해줍니다. 여기서 재부팅을 해주세요, 일단. 자, 이제 재부팅이 됐는데, 지금까지 해봤던 거, 아이고, 장치미 프린터 들어가가지고 그 마린, 에쏜 마린이 남아있는지 한번더 봐보세요. 이제 재설치를 해볼게요. 얘를 다시 꽂습니다. 이거 하실 때 HP 얘는 체크 푸셔도 돼요. 고객분들 헷갈리시니까 얘 그냥 풀어버리세요. 항상 설치하실 때 앱손 배너 드라이버 리본 메이커 마린 전용 폰트 이렇게 세 개만 체크하세요. 설치 했을 때 얘가 에러 없이 여기 끝까지 쭉 가야 됩니다. 이 상태로 되고, 이제 뭐 여러분들 기존에 해보셨죠? 얘랑 마린하고 이제 다시 합치고 원래 쓰시던 대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속성에서 M105가 포트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마린도 프린터 포트 똑같으네. 008이었죠, 저희 거.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프린터 요걸로 설정하시고 기본 프린터 설정 마린 그리고 인쇄 기본 설정에서 이거는 원래 쓰시던 대로 나무 거치대 쓰신 분들은 얘를 푸시고 안 쓰신 분들은 얘를 체크를 하시고 설정을 바꿀 때마다 정용을 누르시고 프린터 재부팅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재설치하시면 돼요.